합천 지역 시민단체가 일회공원 명칭 변경을 위한 지명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주민 발의를 시작했습니다. 이들은 수차례 지명위원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합천군수가 외면했다며 주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했다고 밝혔습니다. 정성호 기자입니다.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일회공원이라는 명칭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 공식적 지위가 없다는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합천군이 제정 당시인 2007년 측량법과 지명표준화 편람에 나온 생존 인물의 이름은 사용을 배제토록 한 원칙과 지명위원회를 거쳐 관보에 게시토록 한 절차를 모두 어겼다는 겁니다. 이를 바로잡기 위해 위원장인 문준희 합천군수에게 지명위원회 소집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명위원회는 위원장의 소집이나 주민 발의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습니다. 적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었음에도 군수가 또다시 외면한다면 군정 책임자로서의 자격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사퇴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.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일회공원 명칭 문제가 14년을 끌어왔다며 이제는 바꿔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. 이제 저희 국민들이 나서서 법과 원칙에 맞게끔 주민 발의를 통해서 이 14년간의 논란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. 지명위원회 발의에 구체적인 요건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합천군민운동본부는 조례 제정에 준해 유권자의 50분의 1의 청원을 받을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.